예, 그 다음, 섹션, 아니, 문단 22. 파라그라프 22번이죠.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분류를 막기 위해서 불러들여진 모든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의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된다. 신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주요한 예증 사례인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이유의 현실적 존재들이 있을 뿐이라는 가정은 이기체의 철학이 따르려는 우주론의 이상에 속한다. 현실적 존재의 육적 성격에 대한 기술은 신의 분들과 현실적 계획의 본질 사이에 특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적국의 현실적 계획뿐만 아니라 신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 첫 번째 문장, 신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붕괴를 막기 불러들여진 모든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예외자로 취급돼서 안 된다. 이건 전통 신, 전제신학적 철학이 이루어 왔습니다. 신을 예외자로 봤죠, 항상.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초월자로.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설명해 주긴 하지만 자신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로부터 예외가 되는 존재. 이렇게 이해되어 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현실적 존재이고 현실적 존재인 한 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설명되어야 된다. 또는 분석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현실적 계기들 사이에 특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다. 특수한 어떤 역량이나 어떤 능력에서 보자면 좀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신과 시간적 계기는 차이가 없다. 동류다. 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하는 그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붕괴라는 것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법칙이나 원리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과학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철학은 다시 묻기를 그러면 그 법칙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야? 왜 저런 법칙이냐? 이 법칙이 이 세상에 있지? 그런데 우리가 중력, 요즘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력 법칙 뭐 이런 게 있죠. 뭐 전자기적 법칙 이런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거든요. 뭐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왜 이런 하필 이 법칙이지 다른 법칙이 아니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철학은 다시 왜 하필이면 중력 법칙이 작동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그 전제신학적 그 전통의 철학에서는 그 하느님이 선택한 거야. 이유가 있어.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이유를 다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그 뭡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이 배려한 거다. 신이 법칙을 따라 이 세계를 만든 까닭은 인간을 배려한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수록 그 능력이 얼마 안 되는 그 지성을 가지고 그래도 궁금증 없이 이해하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서 법칙을 만들어 부여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때 신은 그 법칙 밖에 있어요. 신은 법칙에 지배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원리들의 근거는 되지만 그래서 그것에 그걸 보증해줘요. 왜 그게 그 법칙이 있는지 왜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신 자체가 그 원리에 설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딱 뿌리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신 자신은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설명, 신이 중력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이 하늘 올라가면 무거워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붕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법칙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붕괴입니다. 법칙 자체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흔히 사양에서는 비합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그런지 몰라. 그건 인간의 믿음일 뿐이야. 중립법칙, 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 방식일 뿐이지. 무슨 중립법칙이 어딨어?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거.
다만 이 말이 편리하게 세계를 이해하면서 만들면 장치에 불과한 거야. 개념적 장치.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체라는 게 더 이상 뿌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런 합리적 근거에 대한 물음을 근거 없는 착각으로 이렇게 치부해보는 그런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비합리주의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현대에서 볼 수 있는 니체라든지 베르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설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라는 방식의 태도는 신화적인 거다. 망상이다. 그런데 보통 그와 반대에 있는 합리주의 철학은 이 세계는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고 우리는 법칙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그 법칙은 또 어딘가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다. 라이프리지 표현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서브스턴스 리즌이 있다. 이유 없이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모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이유가 되는 자가 누구냐? 신이다. 그래서 모든 합리적 절차 예를 정당화시키려는 문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신도 현에서 원리에 따라 설명되고 분석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 초월적, 철저하게 초월적에서는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최적급의 현실적 대비. 예. 최적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우리가 그 뭡니까? 무기력한. 그러니까. 그 텅 빈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들, 그러니까 아무런 창조성 또는 어떤 자율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계기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최상급이라 놓는다면 가장 창조적이고 강력한 현적 존재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별거름인 존재. 그게 최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 원리,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형이상학적 원리냐? 화이트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한 두 가지는 봤는데, 상대성 원리. 봤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은 뭐 전지론적 원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모든 근거는 현재 존재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존재는 객체가 될 수 있다. 상주에서 모든 존재는 소요, 객체. 객체의 자격을 한다. 가진다.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주체이지만 나중에 상주가 돼서 객체로 떠나간다. 현실적 존재만이 근거다. 근거가 된다. 그 다음은 과정의 원리라고 있어요. 과정의 원리. 이거는 존재는 생성이다. 생성 과정이다. 존재가 다른 게 아니다. 생성 과정이 곧 존재다. 과정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신에 적용하면 신은 뭐예요? 신은 신의 존재는 신의 생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을 지용하면 신도 현실적 계기들에 향해서 객체가 된다. 신도 객체가 된다. 신이라고 항상 주체인 게 아니다. 여기죠. 이 상승을 지용하자면. 전전적 원리는 당연히 되겠죠. 지난번에 영화나 객체들의 근거는 신이다. 이렇게 했죠. 그냥 이건 적용이 되죠. 저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가 되게 이제 화이트가 말하는 명시적으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두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다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 분명히 적용돼요. 신도 생성 과정으로서 있다. 과정을 떠난 존재는 없다. 신도 그렇지 않다. 신도 생성 과정이다. 근거다. 신은. 근거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객체장애를 가진다.
신이 만약 객체가 된다면 생성 소멸하는 거 아니겠죠? 신이 이미 한 T1 시점에서 생성하고 소멸해야 그 다음은 주체가 끝나고 객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멸해야. 소멸을 거쳐야 객체가 돼서 다른 놈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로. 그죠? 소멸하지 않고 변화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현재 존재는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할 수 없어요. 네. 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면, 신은 그럼 하나의 계기가, 하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생성하고 소멸하고, 또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옳다면, 신이 대체가 되는 거라면, 소멸하는 거라면, 소멸하고 나서 또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소멸하면 또 생겨나야 되고. 그 신은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들의 석세션. 이어지는 생성들의 연쇄. 이게 신이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네. 이제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춤이라고 하는 1세대 제자,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YTD 제자. 3번 제자에서. 김나라 출신이라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에이스 존슨이고,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1900년대 초반인가 90세 넘어 살았는데 100세 넘어 살았어요. 엄청난 장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98년인가 99년 넘어 때 리딩 필스포에 뽑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회는 철학자. 그건 대단한 명예입니다. 미국에서. 그 수많은 그 철학 그 뭐랄까 학자들 가운데 1년에 한 사람 뽑으니까 그거 당첨되기 쉽지 않아요. 이만큼 돈을 받던 인물이에요. 그게 YTD 1세대 제자예요. 하슨. 이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해서 신을 바꿔요. 신을,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계기들의 연쇄로서 하나의 사회적인 소셜 빙이다. 사회적 어떤 존재다. 여러 개의 결합을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서쪽 사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 강의 텍스트에서는 다 다룰 기회가 없어요. 사회라는 말은 YTD의 중요한 개념인데 사회, society. 우리가 일상 쓴 사회로서 유비된 개념입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창조성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런 논문을 다섯 개를 골라놨어요. 한 주에 하나씩. 네, 아마 한 주에 하나씩 못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그걸 뽑아놨어요. 사회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그때 가서 하기도 하고, 저는 뒤로 미루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신은, 적어도 상대성 원리를 따라서 신이 문제가 없다면, 따르고 있다면,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일 수 없다. 이해했죠? 왜 그런지.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아직도?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라면 상대성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격추가 되지 않으니까.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게 상대성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상대성 원리를 따른다면, 따른다고 한다면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일 수 없다. 그죠? 생성성을 하는 연쇄, 존재들이 연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는, YTD 학생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버리겠지만, H. 존슨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H. 존슨 캐나다 출신의 제자가. 그래서 그 당시 살아계실 텐데, 직접 가서 들으려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신이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이드가, 그러네. 그럼 나는 별 생각 없이 생각 안 해. 나한테 자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와이드는 그렇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후일날 와이드의 학생들 가운데는 가장 뜨거운 이제 쟁점이에요. 그 이유는 과정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을, 이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신을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데, 이게 그 내재적으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을 갖다가 자기네 신학
여기에다가 적절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빚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고. 기독교의 신을 거부한 거죠? 기독교. 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와이트헤드는 자신의 신개념이나 자신이 말하는 신개념은 말은 가시라 그러지만 이거 하나의 액션 엔티티다 하면서 이거는 기독교, 뭐 이슬람교 또는 불교 그 밖에 뭐 도교 다 상관없다. 유교 여기에서 적어도 이런 다양한 유형의 뭐야 종교 형태들이 품고 있는 어떤 영원한 가치, 종교는 이게 대체로 이런 게 있다. 이 멸하는 세계와 대비되는 영원한 가치 세계를 꿈꾸는 측면이 있다. 그걸 대비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형태들도 아울러서 설명하고 했던 개념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신 개념보다 훨씬 넓게 생각한 거죠. 이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부여하는 어떤 안정성의 토대에서는 무엇? 그냥 이 세계 휘둘리지 않는 무엇? 그걸 넘어서는 무엇? 그러면서도 이 세계가 완전히 떨어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무엇? 이런 걸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일신으로 본 거죠? 예, 유일신으로 봤죠.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여러 시 필요 없죠. 영원한 가치의 근거가 하나인 거죠, 뭐. 주위하고는 어떻게 뭐 같은 주위하고는 주위가 조금 이제 젊은 추격이었는데 뭐 잘 됐더라. 그런데 거의 종일매죠. 근데 그렇게 그 활발해 뭐. 아주 그 여기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떻게 같지는 않은데 다르죠. 그 많이 차이도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이 닮은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예요. 제임스. 예. 원. 윌리엄 잘 안 보다 퍼스도 좀 만나고. 근데 굳이 닮은 걸 얘기하면 듀리는 무슨 대로든 아니었으니까 평생 안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이트헤드가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뭡니까? 형이상 책임을, 시스템을 그림을 그렸잖아요. 세계란 이러는 거야, 라고. 이게 이른바 형이상학 체계,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세계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바탕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이런 체계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참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이 주장하는 이 형이상학적 그림이, 이 밑그림이 이거 진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와이트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게 진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주의가 어떤 사람이죠? 주의가? 보통 우리가 잘 보세요. 주의. 배우시면서? 아니, 뭐, 같은. 같은. 아니, 비슷한 하여튼 프래그마티즘. 프라마티즘이요. 프라마티즘. 하여튼 프래그마티즘 계열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도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 프라그마란 말은 그러니까 프락시스 실천과 같습니다. 효과. 실천적인 효과예요. 이건 퍼스가 만든 건데, 퍼스가 만든, 명천은, 찰스 퍼스,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그 다음 뒤로 넘어오는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진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진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라서, 사실과 일치하는 명제. 사실과 부합하는 명제,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고전적인 정의, 이거 누구 못 바꿔요. 그러니까, definition. 진리란 나의 뜻. 그건 뭐냐? 뭘 보고 진리라고 그러냐? 우리가 되게 진리 그러면, 이게 참, 그, 한자말이 그, 거창해서, 우리 참, 진짜 쓰고 이렇게 쓰죠? 이거 뜻풀이하면 뭐겠어요? 뜻풀이하면. 참된 이치. 이게 상당히 무거워져요.
뭐 없잖아요. 이치는 하나의 무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진둘려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진리가 뭐지? 그러면, 뭐더라. 먹먹해져, 갑자기 먹먹해져. 그런데, 저는 한자 말이 그렇고, 원래 트루스라고 하면, 참말이에요, 참말. 참말. 예. 니는 말이야, 말. 참자. 참진자의 말, 이자야. 이치. 에이, 참된 말, 이치가 힘을 하고, 이치가 어려우니까. 참말. 참말을 다시 바꾸면, 참된 명제. 말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럼 참자는 건 뭐나? 그 문제, 거기에 문제 있죠. 참자는 건 실제와 꽉 들어맞는다. 꽉 차, 많이 꽉 찼다. 실제 내용으로. 네. 그렇죠. 참말? 이게 수입니다. 이게 일단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스거자, 칼같이 메스된 사람이 퍼스였고, 그것의 최종 주자가 뉴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명제가 말과 이치한다는 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건 대단히 그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지평에서는 그런데, 고도의 과학적 지식으로 가면 과학적 주장과 그것이 지시한 대상 사이에 일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지평이 너무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과학적 지기가. 그 진리로 판명되는 까닭이거든요. 과학은 지기, 그 지기를 말해서 한다. 말해봐야 어떨 때 지기라고 얘기하느냐? 그 명제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에 성공하는, 문제, 팥질 풀어내 성공하는 그 진리라고 우리는 그 효과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 효과를 통해서 믿는다. 그렇죠. 효과를 통해서 믿는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아주 유명한 제임스가 쓴 사례가 있어요.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나서 나를 얻었는데, 길못 찾겠어. 어디 가든지. 불빛도 없으니까, 이거 방향을 못 찾겠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내가 천문에 이수해가지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큰일 날 죽게 생겼어. 근데 가다 보니까, 오솔길이 있어, 오솔길이. 야, 눈이 확 깨는 거지. 야, 이거 따라하면, 뭔가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오겠지. 따라갔어요. 이걸 따라하면 길, 인구가 나온다. 아, 내가 살겠다. 그 믿음으로 갔어. 앵글 가다 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짐승 다니는 길이야. 그래서 길을 못 찾았어.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면 인구가 나온다는 명제는 거짓인 겁니다. 그때 가서 빌어서. 근데 만약 반대 경우 찾을 수 있겠죠. 따라가 실제로 나왔어. 그럼 그때의 명제는 찾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내가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명제가. 그 믿음이. 그럼 그때 그 빌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내 말을 던질 때는 일치하는지 아닌지 몰라. 과학은 뭐가 될까? 그걸 실제로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하듯이 실행에 옮겨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그 믿음이 암시하는, 시사하는 효과를 얻으면 그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명제는 참되는 거다. 그래서 진리는 문제풀이의 도구일 뿐이다. 세계를 그리는 그런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에 우리가 부딪혀 사는 사람에서 다양한 의문점에 부딪히면, 그때 의문을 풀어내는 도구에 그런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구주의라고 한다. 도구주의. Instrumentalism. 진리의 도구주의자. 인스트루먼트 도구. 도구. 그래서 이제 주의라는 거죠. 도구주의. 예, 도구주의. 예. 진리는 도구다. 도구주의. 이거를 와이트헤드가 부분적으로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트헤드가 말한 이 체계가 지금 당장 세계의 모습과 부합하느냐, 어떠냐, 이거 묻지 마라. 알고 싶으면 한번 해봐, 시험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결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걸 당장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건, 이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의 경험들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 이 그림으로 들어가서,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면, 그러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도구로 작동하는 거야. 그럼 차이를 받아들여. 혹시 가다가 나중에,
아, 이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소통 안 되는 사태가 생겨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 도구니까 저는 쓸모없으면 폐기해야겠죠. 바꾸거나.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에는 똑같이 믿음이 아니에요. 독단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과학적 가설을 줄일 것 같아요. 가설은 그런 거죠. 가설이란.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당시에 그 이 프라마티즘이 철학사의 사조가 상당히 많은데 그죠? 다들 맞죠? 무슨 합리주의, 무슨 경험주의, 무슨 뭡니까 고전주의, 뭡니까 또 뭐 경험주의, 관념론, 무슨 뭐 구조주의 많죠? 후기구조주의, 무슨 해체주의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미국의 본처에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뭐죠? 프라마티즘 하나. 미국이 그만큼 사유의 그 생산성에서는 천박한 나라였어요. 자생성이 없었던 사유입니다. 전부 다 유럽에서 잠깐 유럽에서. 신생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1800년, 1700년대 종이잖아요. 네. 최소한 근대 이후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래도 유럽이랑. 근데도 자기 고유의 그런 사유체계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게 고유체계 만드는 게 결국 20세기에 와서, 프라마티즘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되죠. 사실 이게 현대 그 과학 문명과 미적한 상관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삶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1900년대 초반, 1910년, 20년, 30년 이때, 물론 1800년, 후반부터 1880년, 90년 이때부터 해서 한 3, 4, 10년 가량 이제 미국 어떤 지형 사회를 이제 물들였던 하나의 그 도구만인데 이거를 YZ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냥 좀 프라그마티즘의 일부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미국 측의 한반도의 일정한 지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샌스 퍼스나 제임스나 듀이나 등 하버드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교들 해가지고 와이스도 그 당시 거기 있었으니까 20년대 후반부부터 그때 그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에 같이 물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시인은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분명치 않다. 만약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버리면 와이트헤드가 말하는 시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여러 현실적 존재들의 계기, 석세션으로 봐야 될 거다. 반대로 하나의 현실적 존재라고 한다면 시인이 그거는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23. 주어진 성격을 갖는다. 하나의 일정한 현실적 존재와 관련한 현실 세계의 현실적 존재들이 대체하는 그 현실적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 되고 있다. 이 그것은 학생의 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에 주체적 성격을 갖는다. 만족을 노리는 주체적 지향은 목적인 대지 유혹을 이루며 이에 의해 결정적인 학생이 있게 된다. 3. 초월적인 상대성을 규정하는 특수한 만족의 실용적인 가치인 자기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 달성된 만족은 창조적 목적의 내용 가운데 한 요소로서 존속된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 또는 현실 계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과거에서 그것이 주어진, 그러니까 과거 세계의 참여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죠? 객체화된 세계. 그게 이제 현실 존재의 부분적인 특성으로 들어와 있고, 중요한 특성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 그래서 그 과거 세계는 이제 작용률이 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계획기에 생성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리다. 그거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은 합성 과정이 지정한 바에 주체 성격을 갖는다. 이때 주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으로는 주체적 지향.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과거 세계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것은 스스로 자기 목적을 구현하는 자율적 주체라는 측면이 있고, 그죠? 그럼 세 번째도 있겠죠? 세 번째 것은 초월적인 청소년을 규정하는 특수한 만족의 실용적 가치인 자기의 초월적 성격을 한다. 이건 객체로 성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객체로 성격. 그래서 만족은, 그러니까 객체가 된 그 존재는 창조적인 목적의 내용 가운데 한 예로서 존속된다. 그러니까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 존재, 모든 현실적 계기는 과거의 타자에 의해서 제약되는 성격,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목적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성격, 그렇죠? 세 번째, 자기 결정을 통해서 후속하는 새로운 생성을 제약하는 그런 성격, 객체로서, 그렇죠?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작용인, 목적인 그런 말은 아시죠? 네? 작용인. 작용인이 뭐예요? 작용인. 목적이는? 들어보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게 뭐 괜히 명명하지 않죠?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싹 하려니. 이게 이제 그 초심자들의 애환이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막 말을 하려니 좀 이제 버거운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작용인은 행위를 가하는, 작용을 가하는. 그러니까 펜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펜을 잡고 있죠. 잡고는 행위가 이 펜을 이렇게 정지시킨 거죠. 이렇게. 내가 작용을 가한 거야. 난 작용인의 펜이 됐어. 그래서 던지면 나가겠죠. 내가 던진 이 힘이 작용을 가한 거죠. 펜에. 그게 작용인입니다. 힘을 가한다. 작용인. 그래서 에피션트라고 써요. 에피션트. 뭐 효율적인 효과를 낳는 그런 뜻이죠. 에피션트. 또 결과를 낳는 에피션트 코스. 일단 목적이는 이렇게 파이널 코스를 쓰는데 파이널에서 뭐 번역하는 사람 중에는 뭐 최종인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파이널 코즈일 때 파이널은 생성의 끝에 자성되는 원이자 생성의 끝에 놓여있는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벌어질 때 앞에서 생성을 일으키는 자, 작용인입니다. 이걸 끌고 가면서 맨 끝에 가서야 비로소 완결되는 원인. 아직 행동을 이 처음에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서 이것을 끌어당기는 원인. 마지막에 이게 목적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요. 인이기 때문에 다 원인은 원인이에요. 코즈는 코즈인데 끝에 있으면서 미리 이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원인, 목적인입니다. 이 세계에 충격을 준, 충격을 어떤 힘을 가한 이게 작용이란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그랬던 그림입니다. 자유인과 목적이란 말은.
알았으면 말이에요. 액션드 코스, 파이널 코스. 그 다음 또 원인 또 두 개 더 있어요. 사원인설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진료인 형상이. 진료인 형상의 작용의 목적이. 세상 이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네 가지 장치. 왜 변화가 일어나는가?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걸, 형이 뭔가 신하고, 아, 지금 움직이고, 뛰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은 목적인을 드립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탄 버스가 나를 시야라 하기 위해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죠? 아니면 내 근육이 작동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고 엘리베이터 속에서 나를 실어 나갔고 말이죠. 그렇죠? 뭐 등등 여러가지 물리적인 작용이 작동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내가 얘기한 이유가 설명이 잘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목적인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과학에서는 이 목적인을 지우려고 했어요. 최대한 지워버린다고. 이게 너무 인간적인 하나죠. 자연 속에. 자연은 전부 다 작용이 있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쎄, 동의, 뭐, 당연, 현대 과학자랍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 인간 하나를 돼요. 최대한 그 인간적 것을 대세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걸 지난번에 근대인 한 사람이 했다 그러죠. 누구? 근대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궁금한, 많이 언급하는 철학자 누구? 스피노자. 목적인을 싹 지워버립니다. 목적에는 착각이다. 철저한 기계로 움직인다. 근데 이른바 그 유물론적, 그 기계론적 과학에 완전히 빠졌던 사람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별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에 스피노자는 근대 과학의 세력을 받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 거기에 한 거였던 사람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이 묘하게 세상 사람들은 라이프스틴 지워버리고 스페인의 주목해. 물론 다른 데 이유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용인과 목적인 이게 두 개가 다 생성의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생성의 작용인은 시초에, 목적인은 사후에 다른 어떤 최종인 목표로서. 그리고 나서 생성을 마감하면 또 이건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 세 번째 측면은 다른 것이 새로운 생성의 객체로서 작용인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그죠? 새로운 것의 제약 요소로서 새로운 생성, 새로운 생성의 작용이 된다, 작용이 된다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자기 초월체적 또는 객체적 측면. 요거는 자율적인 과정, 목적이다. 그런 주체적 측면. 요거는 역시 다른 것에서 왔으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객체적 측면. 그러니까 주체의 객체가 과거의 객체. 과거의 객체가 나에게 들어온 측면. 내가 만드는 측면. 내가 또 다른 것을 만드는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모든 생성의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예. 만족의 단계지 않습니까? 예, 만족하죠. 예. 만족하면서 이제 현실적 존재는 사라지죠. 예, 예.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성을 해서 주체로서는 소멸하지만, 주체로서의 소멸한 건 결국 활동성에서 소멸하지만 이게 곧 자기 생성의 활동은 중단하지만 이건 객체가 돼서 새로운 생성, 새로운 주체의 객체로서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그러면 영원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그 실제적 가능성이 됩니다. 과거의 세계, 과거 세계, 그러니까 과거 현실 세계의 일부가 되죠. 과거.
이걸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거를 주체를 소멸하고 객체로서는 불멸한다. 객체적 불멸한다. 객체적 불멸성. 불멸. Immortality. 이걸 획득. 주체로서는 소멸하지만 객체로서는 불멸하는 지위를 획득한다. 그거를 저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셨었잖아요. 신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이걸 영원한 객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이해하셨을까? 영원한 객체는 실질의 강태가 아니라 순수 강태, 순수한 형식들, 순수한 형상들, 그걸 영원한 객체라고 부른다. 요거는 역사 속에 구체화된 세계, 이미 생성을 마친 세계 그 자체, 그게 과거의 현실 세계, 곧 객체가 된 세계입니다. 됐죠? 거기서? 자, 그럼 이제 삼중의 성격이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신이라고는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신도 과연 이런 삼중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아까 잘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봅시다, 그럼. 그 다음 얘기가 그겁니다. 24, 24번째 문단. 원초적인 현실적 존재는 신이다. 의 경우에는 과거가 없다. 따라서 개념적 느낌의 이성적인 시전이 선행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여전히 동일한 삼중적인 성격이 있다. 즉, 1. 신의 원초적 본성은 자신의 여건 속에 모든 영원한 개체를 포함하는 개념적 느낌의 특립적 학생이다.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주체적 지향에 의해서 그 방향이 잡혀진다. 즉, 느낌의 주체된 형식들은 영원한 개체들로부터 온 영원한 주체들로부터 모든 수용 가능한 기초 조건에 받기 적절한 느낌에 관련된 여러 유혹을 구성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의 결과적 본성은 지나가고 있는 우주의 현 실태에 대한 신의 물리적 파악을 말한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시간적 세계 내의 새로운 현 실태가 저마다 가능한 대로 제공하는 요소들이 구조화에 따른 강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전망을 제시합니다. 3. 신의 자기 초월적 본성은 각가지 시간적인 사례들 속에서 초월적 창조성을 주장하는 신의 특수한 만족이 가지는 실용적 가치의 성격을 말한다. 예. 일반적인 현실적 계기나 존재들이 삼중의 성격을 갖듯이 신도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의 그 주장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게 뭔가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그 특성인데 그건 뭐냐니까 신의 원초적 본성을 보면 그건 타자인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하면서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 지점에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객체를 객체로 해서 파악을 하는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 신은. 그러니까 다수의 영원한 객체들을 통일시켜 파악하는 가운데 신의 원적 변성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객체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그 출발선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 주어진 여건들을 통일시키는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객체 또는 타자에 의해서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앞에 첫 번째 측면. 그다음 두 번째, 신의 결과적 본성. 이거는 원초 본성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 본성은
물리적 세계의 그 뭡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최종적인 결실들을 파악하면서 생겨나는 신의 측면, 이걸 결과적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미 한번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파악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본성, 그 결과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 분석은 그 사실은 원초적 본성의 그 질서를 꿈꿨던 그것과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과정이 서로 얽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신의 생성이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결과적 본성에서 이제 그 신은 자신의 그 영원한 격세들의 질서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그것들을 충분히 자기화한다. 그러니까 과거 세계가 비록 내 말을 안 들었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영원한 질서를 뭡니까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그 세계의 그 성과를 비록 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끌어안는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체적 과정으로서 신의 경우이고, 그 다음 자기 초월적 본성, 이건 신이 개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신의 특수한 만족이 가지는 실용적 가치의 성격. 실용적 가치는 새로운 생성이 이용할 만한 가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자기 초월적 본성을 갖는다는 거는 신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빠져있지만 여기서는. 그죠? 자기 초월적 본성을 갖는다는 거는 주체 얘기를 초월했다는 거고, 그거는 곧 객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신이 이렇게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느냐? 객체가 될 수 있느냐?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는 순간 신은 이미 하나의 현실 존재가 아니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의 계기들이 신을 파악할 수 없다가 돼요. 왜냐하면 신은 객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택하든 뭐라 그러나요? 양도론법이라고 그러죠. 어느 쪽 결과, 어느 쪽 선택지를 취하든 결과가 파멸에 이르는 그런 거. 양도는 법, 딜레마는 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딜레마는 법.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은 찝신을 만들고, 한 아들은 남학신을 만들어요. 이제 생각나요? 그겁니다. 남학신. 우선 상관없어요. 우선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례를 들건. 내일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 날씨가 좋으면, 남학신이 안 팔려서 걱정. 비는 오든 안 오든 걱정. 그죠? 어느 쪽을 택하든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원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딜레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화이트헤드가 지금 신을 논하는 제가 또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제가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했지 몰라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해 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사람의 신 이론을 조금 더 정치하게 수정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수년 전에 이걸 정치하게 수정해서 논문 하나 낸 바가 있어요. 근데 뭐 썩 좋은 논문은 아닌데 어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신과 관련해서. 네, 그걸 여러분한테 읽고 뭐 그럴 수는 없고, 뭐 특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여전히 뭐 논쟁이 되고 있다. 그 점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또 잘 하신 말씀 있으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 뜻은 아니고요. 네. 뜻은 아니고 신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얼핏 보면 과거에서 뭔가 객체를 자기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지적해 준 거예요. 과거는 없지만 여전히 어떤 계시적 요소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 어떤 계시적 요소? 과거의 현실 세계와는 구별되지만 여전히 객체에서 기능하는 어떤 존재들이 시작되고 있죠. 원초 본성입니다. 어떤 존재? 영원한 객체.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 그 영원한 객체가 없으면 신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걸 파악하는 가운데 원초 본성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신이 있어서 영원한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나 얘기하면 와이트 얘기는 행동과 더불어 액팅과 더불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액팅이 없으면 존재 없어요. 액팅은 안 되나? 저 밖에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액팅입니다. 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든 액팅. 근데 저 밖에 있는 것이 현실 세계일 수도 있고 영원한 객체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영원한 객체인 경우는 신인 경우고 저 밖에 세계인 경우는 시간적 대기인 경우고 그걸 다 뿐이지 여전히 객체에서 제작되는 요소에서 출발한다. 생성은. 모든 생성은. 그러니까 신에게도 그 점에서 다르지 않다. 크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는 과거가 없지만 그러니까 원초 본성이 제일 근본 처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가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앞서 과거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신의 생성은 객체에서 제작되고 있다. 객체를 뿌리로 가지고 있다. 그때 그 뿌리가 뭐냐? 객체를 변신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뭘? 변화가 아니라 변신. 변신? 예. 네. 그러니까 예수가 네. 하나님이었다가 예수가 됐다가 성령이 됐다. 삼인체? 예. 네.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객체를 영원한 객체는 네. 뭘? 영원한 객체가 아니라 신은 뭘? 아니, 객체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객체를 그 변신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변신? 변화가. 아, 변화, 그 세 번째도 변화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개념적인 충돌이지. 그러니까, 아주, 뭐,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무슨 그렇게 고도의 어떤 반성을 통해서 파악되는 그 난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신이 하나의 현실적 존재다라고 하면 신은 하나씩 그러면 신은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 불가예요. 생성하고 소멸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 없으면? 아니잖아요. 신은 늘 있어야 되잖아. 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신은 소멸될 수 없어요. 만약 소멸되어야 된다, 똑같이. 다른 현실 기계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하고 소멸했다가 다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다. 라고 보는 순간, 이때는 하나의 현실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하스윤이라는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이 학자들 가운데는, 신은 소멸 불가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수정을 거부하고, 그 1세대 학자의 그 수정을 거부하고, 신은 소멸 불가다. 이게 이제 보고 이제 신을 재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인 그러면 신은 영원한 생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 불가.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어떻게 시간적 세계에 이런 시간적 계기들에게 객체로서 파악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파악한다는 건 우리는 객체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파악할 수 있어요. 주체끼리는 서로 파악할 수 없어요.
이제 신이 항상 생소한 것들은 항상 주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생사한 주체와 동시에 있는 존재, 동시에 있는 존재. 나의 생성과 같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성을 둘로 쪼개요. 하나는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결과적 본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 세계를 끊임없이 자기화하는 현실 세계를 자기화하는 이런 물리적 경험도 집합. 이 원적 본성은 이터널 오브젝트를 끊임없이 질서 지우고 평가하는 측면. 이 측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이 질서를 수정하는 과정이야. 만들고 재차만들고 만들고 해서 끊임없이 질서를 바꿔가는 과정. 그래서 질서를 바꾸면 만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원적 본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계에 비춰야 돼요. 원적 본성의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세계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는. 그런데 결과적 본성은 이건 끊임없이 생성하기 때문에 이건 개개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신은 원적 본성을 통해서 세계에 주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꿈을 받은 이 세계가 뭔가를 생성하면 그걸 결과적 본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걸 놓고 반성해서 다시 원적 본성의 질서를 바꾸고 그래서 다시 주고, 바꾸고, 주고, 바꾸고. 이런 과정으로 신은 결국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만족인다는 것은 꿈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죠? 주시적 지향이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내가 설득해서 요구를 준 질서를 이 시간적인 세계의 계기들이 충분히 소화해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실현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을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이 새끼가 무수하게 무수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사고를 고려하면서 이 짓을 정교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행이 맞아요. 짓을. 그 가장 한 대목대목마다 이 세계에 객취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시적 재앙을 세계의 길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고 수정하는 가운데 실행에 포섭되고 그래서 그 포섭된 실행에 결과된 내용은 신약 신을 하여 다시 질서를 바꾸게 만들고 이해했어요? 간단한 그런 겁니다.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난삭하고 이런 말이지 뭐 난삭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네 수학의 선생님이잖아 네가 보니까 그 영향이니까 딱 오인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그 주변에 그 내가 우리 경제적인 능력 뭐 다양한 걸 고려했겠죠. 그죠? 최선의 이 아이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아버지로서. 근데 애가 하다가 말을 안 들어. 아, 난 풀렸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바꿔야 돼요. 얘가 풀렸어 된다? 그럼 아, 내가 돈 좀 더 벌어야겠네. 재충을 좀 더 해야겠네. 왜냐면 얘를 조금 더 늦게까지 뒷받침해야 돼.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데. 그죠? 내가 바꿔야 돼. 그래서 프랜스에 맞춰서 내가 이제 기업을 짜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어느 학원에 뭐 공부해. 그래야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또 애가 또 바꿔버려. 그럼 또 내가 다시 짜야 돼. 나는 끊임없이 계획을 바꾸는 거야. 그 아이 결정에 따라서. 그죠? 나는 한 번도 말장 못해. 그렇잖아요. 애가 자꾸 바꿔버리니까. 나는 끊임없이 계획만 바꾸는 거야. 그럼 꿈으로는 만족해요. 아, 애가 선정된데, 아, 이제 잘했어요. 기특하게. 그때 만족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만족 못했죠. 안 되니까. 이 국면이 신의 노인 상황이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대충? 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선학자들이 만족했냐. 근데, 선학은, 결국 그 쉬운 말로 말과 말의 투쟁이에요. 개념과 개념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내재적인 논리에서 일관성이 있는가? 어느 쪽이 더 경험세계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쉬는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 라고 하는 논쟁하고
아, 신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투만 경험 주의 문제는 논쟁하고, 아, 신 그런 거 없어. 하는 논쟁하고. 이런 거대 담론끼리 이렇게 정치해놓고, 우리가 어느 쪽을 통해 세상을 볼 때, 그래서 가장, 그 뭐야,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는 거야. 그 주제에 표현을 맞추고, 이론을 선택하는 거야, 결국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강의해요? 요즘 무슨 대명천지에. 오늘 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고 한번 맛봐. 이런 세상도 있어. 혹시 마음에 들면 조금 더 들여다봐. 그럼 세상이 달리 보일 거야. 이거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 얘기 들어주신 것 중에 부모가 비슷하시면 어쨌든 그렇게 너가 아무래도 이런 길을 가야지 좀 안정되고 그런 부모로서 욕심인데 지금 신하고 비교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식 입장에서 신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자식은 아직은 그 자기 사랑과에 대해서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겠죠. 계산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 계기들이 신의 말을 안 듣는 까닭은 신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까닭은 전체를 신만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보니까 이게 이익이야. 안목이 짧아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목이 짧아서 계기들은 당장의 자기 만족, 급급해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은 최선의 그 순간 선택의 알찬 순간에 가장 최적의 것을 제공하는데 유혹으로. 이거 한번 해봐. 루어라는 말 써요. 루어. 루어 for feeling. 느낌의 한 유혹으로 준다는 거죠. 신은 강제하지 않다고 그래요. 완전 특이한 표현이에요. 보통 서양 사람에서 신은 지시하고 강제하는 것도 있어요. 명령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완전히 명령하지 않아요. 신은. 제안. 프로포즈. 그 다음 유혹. 한번 해봐. 어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계를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들어 있고, 저도 여러분들 초점 맞춰서 하나, 글을 아까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 뭐, 우리 학계가 와이티드와 관련된 그 뭐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계가 전체가, 한국에.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쓰면 제대로 평가를 못해줘요. 뭐 반론을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칭찬을 들은 적도 없고 관심이요. 관심 있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의 인문학이 그 특수한 분야에 가면 다 그래요. 연구층이 두텁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 경우 글 쓴 사람하고 심사한 사람만 읽는 글, 그밖에 아무도 안 읽는 글.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탈락이 없지는 않은데 그것도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읽는 건 아니에요. 심사하는 사람도 그렇죠. 생생 연구하는 사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건 누가 하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글이 깊지 않아서 출판과 동시에 죽어버리는 글, 출판과 동시에 죽어버리는 그런 글이 인문학계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유통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 또 하나의 그 어려움인데 그런 유통이 잘 되는 글은 무게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술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맞아요. 뭐야, 이거 애들 쓰는 무슨 스피셔네. 무슨 차이야. 당분간 당신 플랜은 더 와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런 책 자주 쓰면 일반 대중들이 읽은 책을 자꾸 쓰면 그 사람은 사이비하고 출방합니다. 저 친구는 공부 안 하는 친구. 남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친구. 학자랍니다. 진정한 학자랍니다. 근데 실제 그런 책이 좀 있어야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인문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럴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슷할 겁니다, 상황은. 근데 고도화된 다 그런 거죠. 데스크톱 하는 사람은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단의 철학하고 일반적인 철학이 소통의 장에 서지는 거예요. 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요 이제야 한 번쯤 만나는 것도 그런 느낌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이런 강의도 다른 데서는 많이 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것도 뭐 흔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과거에 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를 졸업. 2, 3년에 한 한 학기 정도를 외부 강의했어요. 그게 수요가 전 수요의 정도예요. 수요. 뭐 학교에서는 뭐 가끔 쓰겠지만 자주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도. 어쨌든 그래서 요 텍스트 지금 여러분을 내 만든 게 아니고 과거의 그 텍스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1년쯤 전에 어느 대학에서 대학원생 상대로 했던 자료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요거밖에 못 읽었어요. 대학원생이 말한 말이 많아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별 기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 텍스트만 딱 읽고 하나 할게 났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질문 안 하는 바람에. 뭘로 그 주말 하는 사람으로 스트레스 나가서 그냥 쫙쫙 지나가니까. 혼나니까. 기초가 없어서. 아니요. 기초가 없을까 상관없어요. 질문은, 지난번에 그 지진한 제가 한번 제가 그 해설한들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가려서 하라. 그런 질문,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초심자도 강의할 때 질문은 무한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궁금하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던 것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또 착각자들이 한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건너뛰는 순간 모르는 게 쌓이기 시작해요. 건너뛰는 순간 입을 다무는 순간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한 학기 지났는데 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무식하게 해야 돼요. 무식하게. 전 그건 막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유튜브에 누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겁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 아무 말이나 하세요. 아무 말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질문은, 제가 수업과 관계 있으면, 어떤 질문이건, 아무리 초심적인 질문, 초심적이지만, 아시죠? 물론 내가 그걸 다, 온전히, 뭐랄까, 선택이 답변 못한 아이 있어도, 질문이 해야 돼요, 질문. 보통은 이제 진도 때문에 진도가 아무 틀은 거예요. 진도 지금 나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진도 없냐? 한 페이지에 그래도 알고 가야지. 한 열 페이지 대충 알고 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런 거 한 달쯤 지나면 다 잊어먹겠지. 한 달쯤 남겠네. 보름쯤 지나면 다 잊어먹겠네. 개방적인 교수님은 아주 드물죠. 그래요. 문제가 읽는 때는 뭔지 하도 모르는 때 말씀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그래요. 어떤 수준의 그 수학생도 텍스트를 딱 주는 순간 입을 딱 닫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먼저 터야 비로소 말이 따라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쉬지 않은 생각이 아니라 어떤 수준의 수학생도 그랬어요. 제 경험에. 선생님께서 좀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좀 책을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주시면 훨씬 저희가 빨리. 그렇죠. 예를 들면, 글쎄가 투박한 예를 많이 들죠. 투박한 예를. 예를 들면 가장 이런 게 납득하기 쉽죠. 근데 여기 잘못하면 치면 제가 오류를 나, 오해를 나할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웠긴 한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가장 쉽게 약효를 얻을 수 있는 건 예를 들은 건 그건 알고 있어요. 예를 좀 많이 들으셔서 좀 쉽게 생각. 예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설명. 예, 아무튼 어려울 때 하면 내가 한 번씩은 툭툭 약간 투박하지만 예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늘 선생님 교수님 이상으로 설명해도 힘들 것 같아요. 이로 다시 들어도 여전히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기 안 익혀가지고 그렇죠. 영어 기회 안 믿고 말이 어렵고 한국말도 이게 모르는 한국말이 그렇죠. 이게 영어 원서 워낙 이 원서를 시작한 사람이 편집한 건데 이거 이 책 때문에 한번 보셨나요? 보셨죠 책. 그거를 제 은사님께서 나보고 번역 그걸 자기 당신이랑 공동을 좀 하자고 자꾸 이렇게 뭐 했었어요. 요구를 좀. 누구 하나는 그것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업을 내비놓고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안 해도 끝까지 안 했죠. 그랬더니 내부다 후배를 데려다가 시켰어. 하세요. 공동으로. 내가 그걸 안 한 이유는 내가 무슨 투마시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번역해도 이거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자체로는. 번역해도. 그래서 선생님은 자꾸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이걸 읽으면 그냥 일반 독자들이 쉽게 훨씬 받아가시지 원서보다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건데 이 책 자체 하나의 난제 퍼집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해도 읽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이미 강의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딱 한 장 딱 주는 순간 입을 딱 닫아 다 닫아버려. 무슨 말인 거예요? 입을 내가 이제 열어줘야 조금 열어. 아니 영어 자체도 교수님이 번역하면서 막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었죠. 고심하는 게 느껴져. 네, 그래서 그게 우리 말이 아니야. 사실 우리 말 맞춘 거지. 우리 말이 아니야. 그런 말 안 쓰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우리말 확고한 거죠. 어거지로 불가차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보자면 번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뿐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시간 다 돼버렸네. 자, 그럼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